기다려, 기다려. 눈 감아, 눈 감아. 아, 지금은 많이 빠지네요. 볼넷으로 주저나갑니다. 선두타자 볼넷. 이 태클이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합니다. 됐어. 5회 이어 6회에도 볼넷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냅니다. 저러다가 이제 나 들어오면 갑자기 커브 던지는데 계속 들어온다? 하늘에서 던지는데? 투스트라이크 되고 시작한다? 금일성 선수가 등판하게 되면 박용택 선수는 무조건 삼진으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. 오, 이 두 선수는 사실 현역 시절에 많은 상대를 분명히 했던 그런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서로 너무 잘 알 겁니다. 꼭 잡고 싶다라고 말했던 타자가 이제 타석에 서 있습니다. 박용택이가 제일 고친다. 뭐지? 캡틴! 뭐야, 나 이번에! 야, 얘 정돈해야 돼, 정돈해야 돼! 1루에 나가 있는 이태근, 타석의 박용택. 초구 스트라이크. 아, 이거 쳐야 돼. 오케이, 용택이 형 번트. 제발, 오늘 기대 안 돼. 이생해, 이생. 이생. 건드리지 말자. 2구째를 기다립니다. 타격했어요. 캡틴이 말고. 타격했어요. 땅볼 유도가 됩니다. 1루수 일어나서 1루부터 1루까지 또한의 명설탄. 용태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. 환장하는 환장이. 아.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, 진짜. 와, 이거 환장하겠네, 진짜.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부터가 스트레스인 거예요. 이기는 연속분살이네. 와. 아, 5회랑 똑같은 패턴이네. 볼넷. 안 좋아, 안 좋아. 볼넷 병살, 볼넷 병살. 지금 선두 타자가 나가도 금유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덜 되는 게 이렇게 땅볼 유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정윤입니다. 홈런, 홈런. 윤아, 오늘 필요하다, 이제. 나올 때 했다, 나올 때 했어, 이제. 오늘은 나와야 된다. 준비 빨리 해, 준비 빨리 해. 안타도 하나 있고, 네. 첫 타석은 또 볼넷이었고요. 그렇죠. 오케이! 타격했어요. 박두 둘째. 타격했어요. 박두 둘째. 그리고 1루로 던져서 1루 마무리 짓습니다. 네, 미쳐. 금유성이 또 하나의 병살타를 만들어내면서 세 타자만으로 이닝을 정리합니다. 여전히 4-4 동점 상황입니다. 저 땅볼 유도 능력은 진짜 생각지 않았던 투수전 양상으로 가겠는데.